재밌는 트릭 하나 보여줄까? 웃는 얼굴 스키틀즈가 온다. 그거 너무 멋졌어. 나도 해보자. 얘들이 네 얼굴을 공격했어. 이렇게 하면 내 입에 더 가까워지지. 나 하루 종일 이거 터뜨리면서 놀 수 있어. 야, 뭐야? 오, 너 초콜릿 있네. 바꿀래? 아니, 스케틀즈가! 이런, 접시에 다 쏟아졌어. 내 푸시팝에 몇 개 떨어졌어. 너 나랑 같은 생각하고 있니? 해보자. 한 칸에 스케틀즈 하나씩 넣고 이제 녹은 초콜릿을 부어줘. 한 줄에 딱 들어가네. 쭉 아래까지, 끝에서 끝까지. 그리고 잠시 냉장고에 넣어두는 거지. 이제 꺼낼 준비가 됐어. 와, 사탕과 초콜릿을 합쳤어. 자, 너 이거 받아. 고마워. 진짜 맛있어. 우리 너무 똑똑하다. 곧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. 하루에 이걸 두 번 먹는 것만 기억해요. 이제 이거 좀 작성할게요. 그러는 동안 난 이거 먹어야지. 빨리 한 입 물고. 초콜릿 냄새 안 나요? 안 나요. 있네. 내게로 와. 오, 맛있어. 그럴 줄 알았어. 단 거 먹으면 안 된다고요. 이 병원에서는 그런 쓰레기를 먹으면 안 돼요. 이리 내놔요. 말도 안 돼. 그리고 그런 교활한 음식 스턴트를 부리면 내가 바로 알게 될 거예요. 이번에는 못 빠져나갈 거라고요. 그렇게는 안 될걸. 짜잔. 안 돼. 어? 허위경보 같은데. 진심이야? 이걸 어떻게 알아? 잠깐, 흥미롭군. 아주 흥미로워. 이제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. 내 앗! 생각이 좁혀지고 있어. 나 이거 먹어도 되잖아, 그치? 이렇게 조심스럽게 약을 꺼내. 약간의 달콤한 젤라틴을 넣기 위해 주사기를 써. 다양한 색을 넣어주면 더 재미있지? 호일 다시 붙이고. 이것 봐! 경보가 안 울려! 약 챙겨 먹는 게 훨씬 더 재미있어졌어. 이건 키라임 맛이야. 맛있어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약 다 챙겨 먹었네요. 금방 나을 거예요, 릴리. 다음에 봐요. 넵, 저 약 정말 좋아해요. 라떼 사탕을 다 먹었네. 괜찮아, 또 하나 먹으면 돼. 안 돼. 다 먹었잖아. 여기도 하나도 없어. 혹시 화분 아래에 있나? 아니면 책갈피에? 온 집안에 막대 사탕이 하나도 없나 봐. 막대사탕 먹고 싶은데.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? 막대사탕이 없어. 그럼 젤리는 어때? 난 젤리 싫어. 난 막대사탕만 좋아. 어쩌면 젤리가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. 좋아, 젤리곰. 네가 변신할 차례가 됐어. 이제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합니다. 젤리가 녹을 때까지 바람을 쐬어주세요. 끈적하게 녹는 것 좀 보세요. 이제 막대를 더하기만 하면 돼요. 그러고 나서 식히기만 하면 완성입니다. 준비가 다 된 것 같네요. 여기 엄마가 뭘 만들었는지 봐. 글쎄, 먼저 맛을 볼게요. 맛있지? 그렇지? 맛있어요. 우리 아들 착하기도 해라. 너 완전 죽었어, 사악한 좀비.
이 게임 멋져 보여. 야, 나도 해봐도 돼? 야, 나 여기 하고 있잖아. 나도 해보고 싶어. 너무 불공평해. 하지만 어떻게 하면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지 난 알지. 이 캔디바 보이지? 꽤 진짜 같아 보이지, 그치? 야, 엘리. 뭐? 사탕 먹을래? 잠깐만. 이제 보이지? 이제 안 보이지? 해볼래? 응! 팡! 이거 원래 일어나는 일이야? 너가 했을 때도 이렇게 엉망이었어? 우와, 꽤 심하다, 그치? 너 나한테 일부러 그런 거야? 게임할 수 있다. 내 차례야. 우와, 저 비늘 좀 봐. 나도 애완용 드래곤이 있으면 좋겠다. 이 국수 정말 맛있네. 그런데 화면에서 눈을 못 떼겠어. 젓가락질을 어떻게 저렇게 잘하는 거야? 난 이걸로 아무것도 못 집겠는데. 아하, 드디어 하나 집었어. 어휴, 난 젓가락질이 정말 싫어. 다른 사람들이 먹는 거나 구경해야지. 나도 저런 게 있으면 좋겠다. 잠깐만, 작은 손을 어디서 구할지 알고 있지? 두 개씩이나 말이야. 좋았어, 정말로 시도해보는 거야. 이 꼬마한테서 손 좀 빌려볼까? 얘는 아픔을 못 느끼니 걱정할 것 없어. 우와, 내 작품이 완성됐어. 시험 삼아 써봐야지. 으흠, 루나? 그거 누구 손이야? 아무려면 어때? 마침내 먹게 됐어. 그거 참 기발한 생각이다. 편리해. 전화기 없는 오후를 보내야지. 시간을 보낼 좋은 방법이 있어. 어? 케빈이 전화를 했네? 뭘 선택해야지? 당연히 케빈을 선택해야지. 안녕? 무슨 일이야? 잠깐만, 알지?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탕이야. 나 눈도 좋아. 내가 제일 좋아하는 딸기 레모네이드 맛. 그거 내 거야. 안 먹어. 좀 미안하네. 이 플라스틱 공 보이세요? 이걸 열고 안에 좋아하는 사탕을 넣으세요. 그리고 핫글루를 충분히 바릅니다. 커다란 막대기를 붙여주세요. 그리고 예쁜 포장지로 싸주세요. 오리지! 아직도 사탕 먹고 싶어? 큰 걸로 두 개는 어때? 마라카처럼 소리가 나, 그렇지? 이건 춤으로 축하해야 할 일이야. 거야. 이제 나한테 화 안 났지?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큰 막대 사탕이야. 열어봐. 빵에 누텔라라. 최고의 음식이지. 초콜릿까지 올려볼까? 초콜릿은 다다 익선이지. 오 예, 샌드위치를 만들어야겠어. 오, 엄청 달다. 세계 최고의 간식이야. 그치만 아직 더 먹을 수 있어. 릴리? 아빠가 뭐라고 했지? 한 번에 하나만 먹으라고. 야채는 어때? 싫어요. 다 몸에 좋은 거라고. 넌 지금 성장기잖니? 나중에 고마워할 거다. 그건 두고 봐야지. 내가 토끼라도 되냐고. 아빠는 간식을 숨겨둔 걸 모를 거야. 사탕이다. 좀 찜찜하네. 오빠한테 혼나면 어떡하지?
아니면 양보를 좀 해야 하나? 좋은 생각이 났어. 빵 한 조각에 유리잔으로 이렇게 구멍을 내는 거야. 쿠키 커터처럼. 그리고 여러 조각에 이렇게 구멍을 내고 안에 사탕을 부으면 완벽하게 숨길 수 있다고. 맨 위를 가려줘야지. 아빠 온다. 맛이 나쁘지 않지? 끝맛이야. 사탕이 있어서 다행이야. 이게 바로 건강한 식단이지.